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커드스트라이크 2화가 오늘자로 또 방영이 돼서 살펴보고 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벨가의 배틀에서 얻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 커드라이 오빠의 모습이 보입니다. 커드라이 오빠인 팍스가 판도라를 만든 것으로 추측되는데, 엘리멘털 파워의 수치가 벨리알과 배틀했을 때 평상시와는 틀리게 엄청나게 높은 수치로 나타난 데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한편 벨은 커드라에게 패배한 것이 굉장히 분했던지 악몽까지 꾸는데요. 악몽을 꾸는 와중에 벨의 할아버지가 주문한 무언가가 왔다고 벨에게 언질을 하자 바로 일어납니다. 일어나자마자 란조에게 달려가는 벨. 챔피언 벨트를 품에 안고 굉장히 행복해하는 란조를 보쌈에서 어딘가로 납치하는데요. 역시나 돈 많은 할아버지답게 이제 막 출시된 최신형 스타디움인 쿼드 스트라이크 스타디움을 어디서 또 공수를 해왔어요. 배틀을 하려는 찰나 란조의 모습이 커드라로 겹쳐 보이게 됩니다. 계속 커드라의 생각만 나서 배틀에 집중하지 못한 벨은 계속 실수를 남발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배틀에서 오버피니쉬로 란조에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역시나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벨. 그러나 배틀을 하면 할수록 계속 꼬이게 되고 커드라의 생각만 나서 란조를 한 판도 이길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급기야 자존심이 상하게 된 란조는 지금 자신과 배틀을 하고 있는데 커드라 생각을 하고 있느냐며 굉장히 불쾌함을 표하고 결국 싸우다 집을 나가게 됩니다. 화가 나서 집 나간 란조를 설득하기 위해서 한나가 따라왔고요. 짜증이 난 벨을 달래기 위해 초코도넛을 만들어 온 할아버지. 하지만 이젠 초코도넛을 봐도 커드라의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하면 커드라에게 이길 수 있을지 그 궁리만 하고 있는 벨에게 벨리알이 란조에게 사과나 하고 오라고 따끔하게 한마디 충고를 하는데요. 란조를 찾아가서 사과를 하려는 찰나 란조가 던진 한마디에 뭔가의 힌트를 얻어 벨리알을 진화시킬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벨의 작업실에서 유적지에서 봤던 번개, 물, 바람, 불의 이미지를 하나하나 정리해 보는데요. 그리고 그 이미지는 점점 구체적으로 정리가 돼서 벨리알의 다음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리하여 새롭게 탄생한 디바인 벨리알, 아니 해즈보로 파는 디바인 뱀파이어라고. 아 진짜. 한편 란조와의 시험 배틀을 하려고 하는데 커드라가 벌컥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놀라서 벨이 커드라라는 이름을 불렀는데 란조는 또 자신과 배틀 중에 딴 생각을 하느냐며 진짜 삐져서 나가버리는데요. 나간 란조야 어찌됐든 새롭게 만들어진 벨리알의 힘을 테스트해보고 싶은 벨. 한편 지난번 발견한 유적지에서 뭔가를 연구 중인 것 같아 보이는 팍스. 배틀 중계를 지켜보며 판도라의 상태도 같이 체크를 하고 있군요. 자, 그리고 벨이 고대하던 리벤지 매치가 다시 진행됐고 시작과 동시에 역시 커드라는 숫자 1을 카운팅합니다. 삐쳐서 나갔던 란조는 진짜 커드라하고 배틀할 줄은 몰랐다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어서 숫자 2를 카운터하는 커드라. 벨리알과의 격돌 후 바로 3카운트를 날리는데요. 가속하다 벽 바운드로 빠른 질주를 준비하는 커드라. 그리고 숫자 4를 카운팅하고 마무리 일격을 벨리알에게 날립니다. 격돌하는 두 베인은 튕겨져 날아가 동시에 오버피니쉬 판정을 받는데요. 커드라와 벨 모두 예상치도 못했다는 반응이네요. 그리고 이어서 란조가 다시 뛰쳐 들어와서 벨에게 훈수를 두려고 합니다. 이제 이 둘은 공식 부부 같아. 판도라의 드라이버 파츠 체인지를 보고 벨리알 역시 드라이버를 파츠 체인지 하는데요. 한편 저번에 벨과 배틀했을 때처럼 전기 쪽의 엘리멘탈 게이지가 굉장히 높게 측정되는 것을 발견한 폭스. 세컨드 배틀이 시작되고
왠지 벨리알답지 않게 정면 충돌을 피하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쿼드라의 숫자 1 카운팅. 벨리알은 방어하거나 도망치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쿼드라의 숫자 2 카운팅. 역시나 도주하느라 바쁜 듯한 모습의 벨리알. 쿼드라는 벨을 완전히 압도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벨리알이 도주하는 속도보다도 빠른 속도로 추격해와서 벨리알을 연속으로 들이받는 판도라. 쿼드라의 3카운트. 그리고 저번에 벨리알을 버스트 시켰던 것처럼 공중에서 번개의 엘리멘탈로 찍어 누르는 다이빙 공격을 시전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짓기 위해 4카운팅을 하는 쿼드라. 하지만 이때다 싶어서 노렸는지 벨리알을 소환해내는 벨. 벨리알 소환 상태로 쿼드라의 필살 공격을 회피해내고 바닥에 부딪힌 충격으로 공중으로 튀어오른 판도라를 공격할 준비를 하는 벨리알. 벨은 아마 제대로 역습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모양인데요. 한편 엘리멘탈 게이지가 최대치로까지 솟구쳤는데도 쿼드라는 왜인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공중으로 튀어오른 판도라가 바닥에 착지하지도 못하게 공중으로 계속 튀어올려 보내며 착지할 틈도 주지 않고 연속 공격을 퍼붓는 벨리알. 이거 벨이 루이한테 한번 당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마무리 공격을 가려는지 엄청나게 가속하는 벨리알. 마무리 공격은 역시 본버 계열 기술이군요. 디바인 본버네요. 착지 한번 못해보고 연속 공격을 받다가 필살기를 직격으로 얻어맞은 판도라는 이내 버스트 돼버리고 맙니다. 패배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도 하지 못했는지 쿼드라는 굉장히 일그러진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이리하여 쿼드라와의 리벤지에서 승리를 하게 된 벨. 평소대로 승리 후에 네가 약한 게 아니라 내가 강할 뿐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삿대질을 해댑니다. 하지만 쿼드라는 어딘가로 이미 떠난 후고요. 한편 오빠인 팍스와 통신 중인 쿼드라는 이번 패배에 대해서 잔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예, 엘리멘탈 게이지가 최대치로 올랐는데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건에 대해서 한소리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왜 벨리알과 배틀할 때만 엘리멘탈 수치가 이렇게 과부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한편 난저와 완전히 화해를 하고 있는 와중에 문은 열고 또 누군가가 들어옵니다. 변장을 푸른 쿼드라인데 자신의 이름을 프리포사이스라고 소개하며 벨의 마개의 문에서 머물고 수련해도 괜찮겠느냐며 뜬금없이 제안을 해오는데요. 란조는 어디서 굴러들어왔는지도 모르는 놈을 왜 받아주겠냐고 꺼지라고 하는데, 벨은 아무 생각이 없는지 마개의 문에 온 것을 환영한다며 흔쾌히 받아주는데요. 그리고 이번 화는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아, 20분짜리 너무 길다.